간단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게 코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보시는 것은 수풀 서버입니다. 수풀 서버이고, 이어서 우리 한수풀 서버도 내용을 볼 거예요. 수풀 서버와 한수풀 서버 이해했죠? 이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스풀 서버 내용은 이렇게 스트럭처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스풀 네임, 한스풀 네임, 쭉쭉쭉쭉 카운터까지 다섯 가지 있어요. 스타트 링크하고 업데이트 오픈해시, 이게 어디서 날라오냐니까 이제 트랜잭션에서 모든 것은 다 시작이 됩니다. 트랜잭션 서버가 여기서 구성되어 있죠. 트랜잭션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스풀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에 따라서 핸들 컨티뉴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엘릭스 공부하신 분들은 컨티뉴라는 건본 적이 없을 텐데, 이번에 최근에 새로 된 겁니다. 이니시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만 빼서 따로 핸들 컨티뉴 콜백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봤던 데이터 스트럭처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시간 걸리는 부분들을 따로 빠져나와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다음에 고급 과정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닛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엘릭스의 이닛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핸들 콜해서 요런 내용들, 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부분 일단 제가 좀 죽여놨습니다. 이따가 데이터베이스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핸들 콜해서 뭔가 여기 데이터를 다 채우면은 이 채운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주느냐니까 수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호출하는 게 수풀. 이게 수풀 서버 호출하는 이 부분이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오픈해시 해서 수풀 서버 호출하면은 수풀 서버 업데이트 오픈해시 여기서 이제 콜백 부르는 거예요. 콜백 불러서 글로벌 네임 수풀 네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네임 수풀 네임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 호출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엘릭스 언어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좀안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스프 아키텍처 뭐두 번째 에피소드로 하죠. 그래서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랭귀지입니다. 엘릭스 여기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랭귀지. 그래서 모든 것은 프로세스에 시작해서 프로세스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아마도 수십만 개의 수풀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억 개죠. 수억 개의 유저 프로세스가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수천 개, 그죠? 수천 개의 한수풀 프로세스, 수풀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그림을 봤다시피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있죠. 수풀과 여기에 5,000명의 유저 각각 있잖아요. 5,000명의 유저가 평균이에요. 평균 5,000명의 유저가 하나의 수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의 수풀들이 하나의 한 수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수풀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수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억 개 혹은 수십억 개의 수십억이라 그렇게 뭐 이거는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우리 ABC 시스템 너무 멋져요 해서 나도 쓸래요 저도 쓸래요 해가지고 다 쓴다고 하자면은 수십억 개의 유저 프로세스가 가동이 될 것이고, 그만큼의 뱅킹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이고, 뱅킹 프로세스 또 다음에 커런시 프로세스도 그만큼 가동될 거예요. 커런시 프로세스, 이 커런시 프로세스들은 외환시장, 그러니까 사용자 한명한 명에게 외환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뱅킹 프로세스는 사용자 한명한 명에게 은행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유저 프로세스는 사용자 한명한 명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유저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수천 명의 유저 프로세스가 모여서 하나의 수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수풀 프로세스가 모여서 하나의 한 수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풀 프로세스가 다운됐다, 불났단 말이에요. 이 수풀 프로세스
process pulse라 그럴까요? pulse become down이라 down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엘릭스가 얘를 살리냅니다. 엘릭스 슈퍼바이저 revive that spool process.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수풀 서버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만 개 혹은 수만 개의 수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다운된다. 그러면 걔를 살려내는 것이 수풀 슈퍼바이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수십만 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커런시, 뱅킹 뭐 수십억 개가 가동되겠죠. 수십억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할 텐데 이 중에 하나가 다운됐다. 커런시 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은 걔 다운된 것을 살려내는 게 얘란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런데 다운됐는데도 살려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불이 나거나 지진인 경우죠. If there is a fire or earthquake, 이 경우에는 완전히 그 프로세서가 살려낼 수가 없죠. 지진이 나서 다 땅에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서버가. 그죠? 그럼 then 어떻게 되냐는 거죠. Earthquake and the earthpool become not working. 그럴 때는 수풀 하나가 만약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유저 중에 한 명, 그죠? One of the 5,000 users become a new 수풀. 어떤 의미인지 되시나요? 그죠? 간단한 Git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Git하고 같습니다. 5,000명의 유저들 중에 한 명이 새로운 수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if 한 수풀 중 하나가 불이 났다. 한 수풀 burned out.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en one of 100이라고 그럴까요? 수풀 become a new 한 수풀. 요런 알고리즘입니다. 한 수풀이 만약에 불이 뭐 지진이 나거나 어쨌거나 해서 망가졌다. 그러면은 수풀들 중 그 한 수풀에 속하는 수풀들 중에서 하나가 새로운 한 수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시스템은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기본적인 동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처럼 다시 돌아와서 수풀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트랜잭션부터 시작하죠. 트랜잭션 프로세스에서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고 팔았다. 혹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혹은 버스를 탔다. 혹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었다. 혹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었다. 다 그러잖아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트랜잭션 서버가 호출됩니다. 호출되죠. 누구의 트랜잭션 서버냐니까 프로세스냐니까 유저. 판매자의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호출되는 거예요. 순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지워놓고 위에다 적을게요. When there is a transaction, then the process of the seller is called. 라는 거예요. 판매자의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그냥 프로세스가 아니라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를 만들죠. 이 데이터를 다 채웁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품을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판매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채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수풀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느 수풀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어디 왔나 수풀. 수풀 서버한테 보내는데 그냥 수풀 서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소속된 수풀의 프로세스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the transaction section data will is sent to a 수풀인데 어떤 수풀이냐니까 which the seller belongs to. 그죠? 좀 전에 수풀 프로세스가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동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개의 수풀이 있을 거니까 그 수만 개의 수풀들 중에서 셀러가 속한 수풀의 프로세스에게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숯불 프로세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콜 오픈해시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런 이렇게 뭐 크립토 해시를 뽑고 해서 어떻게 뽑고 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해시 체인이 다섯 번째 해시 체인을 구성하게 됐을 때, 그때 뭘 하느냐니까 한 수풀에게 커런트 해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더 수풀 위버즈 트랜잭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and their hashes. 해시를 위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해시를 위빙하는 거. 해시는 이렇게 current 해시가 있고, current 해시가 있고, 그다음에 previous 해시가 있어요. previous 해시, current 해시, previous 해시. 두 개의 해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틈에 느리겠죠. 느리는데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습니다. new 해시죠. 트랜잭션 데이터와 TXN 데이터라고 그럴게요. TXN 데이터와 current 해시를 합쳐요. 얘와 얘를 합칩니다. 얘를 합쳐서 current 해시를 합쳐서 얘가 새로운 current 해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current 해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얘를 새로운 current 해시를 보내고, 기존에 있던 current 해시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는 previous 해시로 보내는 겁니다.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다시 또 트랜잭션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해시 위빙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해시를 짜나가는 겁니다. 그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런 대시 짜는 거예요. 배를 짜듯이 짜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됐을 때 어떤 숫자? 지금은 스테이트 카운트가 5로 지정을 해놨어요. 뭐 5가 되든 50이 되든 500이 되든 간에 일정한 해시를 은하 수풀이 해시를 일정한 개수만큼 짰을 때 when the number of hash chain, 해시 위빙이라고 그럴까요? weaving action of a suple reaches a predetermined number라고 그럴까요? 미리 결정된 then the suple sends its current hash to its 한 수풀. 아무 한 수풀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풀이 소속된 한 수풀로 그 해시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한 수풀. 한 수풀도 전 세계에 수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개의 한 수풀들 중에서 그 특정 수풀이 속한 한 수풀로 해시를 보내주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디 있나요? 한 수풀 불러드리는 코드가 숫자 남부 됐을 때 여기 있죠. 콜 한 수풀 하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트에 수풀 네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한 수풀은 데이터를 받는 거죠. 어디 있나요? 한 수풀 서버에서 받으면은 어떤 수풀이 데이터를 보내왔는지에 따라서 어떤 한 수풀이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게 요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센서 글로벌 네임 물론 이유가 그거예요. 글로벌 네임, 한 수풀 네임. 한 수풀 네임은 고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만 개의 한 수풀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한 수풀 프로세서를 호출해서 그 수풀이 보내온 해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한 수풀은 그것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수풀들이 보내온 해시로, 그런 해시로 해시 위빙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있죠. 얘가 짜는 이 수풀은 자기의 해시를 누구한테 보내주냐니까 자기가 속한 한 수풀로 보내주는 겁니다. 다른 한 수풀로 보내주는, 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얘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얘한테 보내고, 얘는 얘한테 보내고, 얘는 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자, 그런 다음에 한 수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수풀도 데이터를 짜나가는 거잖아요. 짜나가다가 일정한 숫자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소속된 수풀들에게,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소속된 수풀에게 자기의 크런트 해시를 또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 얘네들은 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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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다 얘한테 해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받아온 해시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얘는 자기의 그런 해시를 자기에게 속한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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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으로 다 해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리턴해주는 겁니다. 이게 해시를 짜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시 위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전에 그림에 되었나요? 해시 위빙.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풀, 하나의 한 수풀 내에서 해시 위빙을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한 수풀과 수풀들 간의 해시 위빙을 또 해나가요. 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니까 여기 있는 한 수풀들 간에 얘 한 수풀이잖아요. 얘도 한 수풀이고 한 수풀들이죠. 한 수풀들 간의 해시 위빙도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코드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코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두 줄만 더 작성하면 돼요. 두 줄만 더 작성해서 한 수풀들 간의 해시 위빙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IX example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 이 파일에 실제 코드를 한번 구동해 보시라고 이 단어나 예제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100개의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그 트랜잭션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한 홍길동이 성춘향에게 김밥을 한 줄 팔았다. 김밥을 한 줄 팔았잖아요. 그 판 거래를 100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100번을 반복했을 때 그 거래가 한 수풀로 모이고 수풀에서 한 수풀로 연동되고 한 수풀에서 다시 수풀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그죠? 그런 다음 이 한 수풀들끼리 다시 데이터가 연동되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요 코드들이에요. 그게 한 수풀과 수풀들 간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 메커니즘을 지금 작성해둔 겁니다. 이 코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더미 펑션도 있어요. 더미 펑션은 그냥 더미 펑션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머나. 화면이 갑자기 커져버렸네요.